한사식당의 성지 제주 시외 버스 터미널 근처에 맛집 도착. 닷닷으면 오라이. 네, 오늘은 기사식당 투어하는 날 첫 번째 기사식당은 전통의 맛집이죠. 둘치기 하면 알만한 그곳, 종합 경기장 앞에 바로 거기,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곳. 아, 집밥.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. 아, 제가 옛날에 그 씨름 하던 시절에 와가지고 여기 밥이 무지 아니야. 이곳은 다 이 근처는 다 그래. 한 다섯 공기씩 먹고 그랬는데.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? 7,000원? 6,000원? 5,000원? 1,000원이 4개! 4,000원. 즉 결함으로 아, 4,000원. 김에 생선까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깻잎, 생 깻잎 무침에 밥 무한정! 아 이건 뒤에를 딱 보니까 그 각재기국으로 유명하잖아요. 제주도 각재기, 전갱이라고도 하는. 어, 고소해.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. 밥 식기 전 깻잎 무침 바로 올라갑니다. 이 맛. 아, 저도 두 번 먹으면 끝난다 이제. 이런 거지 그냥 집밥. 이런 게 집밥이지. 아, 반숙 그냥. 아, 반숙 반숙. 달걀 하나가 지금 입에 통째로 들어갔어요. 지금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거든요. 할머니의 마음을 그냥 정성껏 그냥 항상 차려놓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4,000원짜리 정식 정말 400만 원짜리의 그냥 할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이곳의 대표 메뉴 두루치기 1인분 주문이 가능하답니다.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우리 출연자들은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좋아. 여러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막 그냥 두루 그냥 막 노래를 해주고 막 두루 아닌가 그냥 이렇게 막 두루두루 넣어 볶다 보면 비주얼 컵 두루치기 완성. 이거 터미널 앞에 아니면 터미널 앞에? 외롭지 않아요. 종합운동장 앞에. 나 저기 자주 갔었어요. 맞아요? 네. 오. 추가 밥은 돈을 안 받아요. 아, 역시 볶은 고기에서 나오는 이 달달한 이 고기의 육즙, 이 볶은 채소에서 나오는 채즙. 그 어느 단맛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천상의 단맛입니다. 터미널 앞 두루치기 맛집 두루두루 드시러 오세요.